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승무원 세럼으로도 유명한 디에나의 양태반 플래티넘 세럼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세럼으로 유명한 만큼 기존에 좀 건조하셨던 분들한테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기도 하고, 양태반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피부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제품 이름이 디에나 플래티넘 인 리치드 세럼인 만큼 탄력을 잃은 피부에 이제 제대로 걸맞는 솔루션을 준다고 해서 인 리치드 세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해요. 기존에 주름 개선, 유수분 밸런스, 피부결이나 피부톤 정돈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제일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 이게 다른 제품들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었던 게 제품이 어느 정도 달았는지 여기에서 표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 이런 제품들 사용하다가 언제 다 쓰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 제품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거잘 모르고 쌓아두는 경우나, 아니면 아, 나 오늘 이거 발라야 되는데 갑자기 떨어지거나 할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투명 용기가 아닌 경우는 저는 그게 불편했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태반 성분 요즘 워낙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성분이기도 해서 양태반 크림 호주 여행 가면 꼭 사와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양태반 성분을 플라센타라고 하는데, 그 플라센타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콜로이달 플래티넘이라든지 카카두플럼 그리고 시어버터까지. 그래서 이게 다 바르고 나서도 보습력 되게 지속력이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발라보기 전에 손등에 먼저 발라서 어느 정도 보습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형인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품은 이렇게 짜서 쓰는 타입이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묽지 않은 제형이에요. 저는 제품 중에서 에센스나 앰플보다 세럼을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발랐었을 때 묽은기도 없고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었고, 막 에센스처럼 흘러내리지 않아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피부에 화장을 했었을 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피부 화장이 안 떠요. 그래서 밑베이스로 발라줄 때도 이렇게 눈까지 발라주시면 되게 촉촉해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건조한 편이어서 이런 데 많이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발랐었을 때 이렇게 광도 나고, 얼굴도 딱 발랐었을 때 건조함이 되게 없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태반 성분이 주된 메인 성분인 만큼 제품 제조사가 호주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도 있고, 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뜸이 없고 끈적끈적함도 없고 딱 발랐었을 때 보습감이 확 되는 게 제일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스킨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이크림이랑은 별개로 스킨, 세럼, 아이크림, 크림 이런 단계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 보니까 이 라인 자체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피부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 찾아서 딱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매 링크는 밑에다가 남겨놓을 거라서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